잠깐만요. 그래. 얘는 좀 죽었냐? 자, 오른쪽 뛰어. 저쪽부터 좀, 자, 좀 붙어 주셔야 되면. 자, 시선 맞춰 주세요. 오른쪽. 오른쪽. 못 하겠네요. 왼쪽가 상황. 그냥 보니까 나는 똥이나 해 가지고 꼬마에 그냥 튕겨 가지고 같이 박수나 치고. 저거 지금이야. 꼬치도 흔들어 주시고요.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한껏 미소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눔 국민운동의 동생을 주신 귀하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눔 국민운동의 행복에서 우리 축하하오니 소중한 나눔을 시작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나눔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4일 나눔 국민운동 본부 대표 손보호 아름다운 예정의 수요를 보여드리 오늘 특별하게 홍보대사 유출되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홍보대사 포민이 우리 사회의 나눔과 확산을 위해서 나눔국민운동에 동참해 주신 우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눔국민운동의 홍보대사로 위촉하오니 소중한 나눔을 시작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의 나눔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의 내용은 같습니다. 예쁜민식을 안지하신 토민 여러분들이 나눔의 실천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꼬미님, 안녕하세요. 네, 꼬미님 여러분입니다. 네, 일단 나눔 국민운동에 저희가 이번에 유척 홍보대사 되면서요. 평소에 나누지 못해서 굉장히 아주 약간의 아쉬움과 죄책감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기쁘게 하시는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기회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눔으로 아주 거창한 것만 생각하는데 간단한 나눔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일단 헌혈을 생각해봤어요. 네. 이번에 저희가 바쁜 핑계로 아직 못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아까 써져 있는 거 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어요? 헌혈 말고 보고 자원봉사도 있어요.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예.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름만큼 훌륭한 나무의 이쁜 분 되시기 바랍니다.